안녕하세요. 몬 어쿠스틱 대표 서준혁입니다. 저희 몬 어쿠스틱의 플러그십 스피커인 고스터 플래티늄의 바로 아래 모델인 고스터 실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스터 실버는 국내 아파트 환경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스피커로서 작은 방 또는 거실 환경에서 대편성 음악을 작은 볼륨에서도 새벽에 섬세하게 즐길 수 있게 만든 스피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세 가지 핵심적인 기술을 접목하였습니다. 첫 번째 핵심 기술, 저희 몬어쿠스틱의 콜보이 스피커는 덕트가 아래로 향하게 되어있고 그 아래 이 반사음을 입체감 있게 반사할 수 있도록 알루미늄과 은핀고를 이용한 반사판, 이 이름은 뮤직스페이스입니다. 이 뮤직스페이스를 들어서 굉장히 입체감 있는 음을 만들 수 있고 특히 아파트 뒷벽에서 굉장히 자유스럽으며 구민에서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두 번째 핵심 기술, 고스터 실버는 AMT 트위트와 그리고 알리코 충격 유닛 그리고 OH 저역의 수축한 유닛이 매우 아름답게 조화스러운 음색으로 한 개의 아름다운 음색을 만들어내는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술적 특징은 알루미늄을 절삭 가공하여 만든 인클로저와 공진 주파수를 절제하도록 설계된 내부 흡음 구조로 매우 단정하고 배경이 깨끗한 사운드를 재생합니다. 섬세한 감상의 세계를 경험하시기 원하시는 분들께 고스터 실버는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현대 하이엔드 스피커계의 화두는 알루미늄입니다. 이제는 드라이버나 신소재 범위를 벗어나 인클로저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알루미늄을 비롯한 금속성 물질이 최상의 솔루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서준혁 대표가 운영 중인 모노어쿠스틱은 오디오계에 갑자기 등장한 다크호스입니다. 최첨단 설계 이론과 독자적인 기술을 베이스로 현대 하이엔드 흐름에 부합하는 제품을 출시한 부분은 아무리 칭찬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면역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감히 하이엔드 스피커 업계에 당찬 출사표를 던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기대과 포부가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그 정보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인 고스트 실버는 모노어쿠스틱의 5종의 스피커 중 두 번째 모델에 해당합니다. 최상위 모델로는 플래티넘이 있습니다. 톨보이 형태의 제품으로는 모두 가운데 트위터가 있고 위아래 미드 베이스가 달린 형태입니다. 가격에 따라 제품에 들어가는 드라이버의 종류나 인클로저의 사이즈 등이 조금 다릅니다. 고스트 실버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수려한 인클로저 마감입니다. 알루미늄을 정밀히 가공하여 만든 것으로 손으로 만져보면 일체의 틈이 없습니다. 이 자체의 공정이나 물량 투입이 일단 만만치 않습니다. 또 네 개의 발을 동원해서 별도의 플레이트의 앞심 부분이나 밑으로 받치는 형태의 덕트를 단 부분은 여러 면에서 강점을 갖습니다. 특히 진동 업체나 설치 공간의 자유도 등을 고려하면 매우 추천할 만한 설계입니다. 받침대 중간에 은핀고 소재를 더한 것도 인상적입니다. 드라이버는 일단 AMT 트위터가 도래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트위터를 직접 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천재주의에 대해서는 두말하면 잔소리고 이런 세밀한 가공이 필요로 하는 컴포넌트에는 특히 유용하다고 봅니다. 일단 난이도가 높고 제작 공정도 빠다다릅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만들어드라는 점에서 당연히 엄지손가락을 세워주고 싶습니다. 한편 상단과 하단의 드라이버는 같은 미드 베이스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본기의 설계 방식은 3웨이에 가까운 2.5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단의 드라이버는 일종의 미드 베이스이고 하단의 것은 전문적 우퍼라고 하겠습니다. 상단의 드라이버는 모노어쿠스틱에서 심혈을 기울여 모노어쿠스틱이 주장하는 자연스러운 음을 구현하기 위해 직접 제작한 드라이버입니다. 일단
알리고 자석을 동원한 점이 눈에 띕니다. 진동판은 페이퍼 관계어 있지만 여기에 양모를 비롯한 복합 소재가 투입되었고 또 독자적인 코팅도 실시되었습니다. 한편 우퍼는 스카닝 하이웨이즈를 사용했습니다. 세 개의 다른 성향의 유닛들이 멋진 하모니와 밸런스를 만들어가는데 모노쿠스틱사의 제작 내공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노쿠스틱은 네트워크 설계에도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슈퍼내추럴 네트워크라고 부를 만큼 상당한 기술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또 하이엔드와 빈티지, 강점을 몰고 갖춘 사운드는 상당히 매력적이며 전체적인 밸런스가 무척 양호합니다. 금속체 인클로저를 동원한 덕분에 무려 78kg이나 나가는 무게는 만만치 않지만 파워미 임피던스와 88dB라는 강도는 앰프의 부담을 많이 덜어주고 있습니다. 싱싱하며 빠르고 투명하면서도 매혹적인 질감을 아울러 갖춘 본기의 장점은 시청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상곡은 하이킹크 치킨 슈스타코비치의 교향곡 8번 사막장입니다. 헤나군의 반복적인 리프 위에 관아군과 첼로의 순간적인 업데이트 돋보입니다. 마치 공포 영화를 보는 듯한 긴장감이 풍깁니다. 대형 스피커의 로망은 이런 대편성에서 아낌없이 발휘됩니다. 바닥을 두드리는 저역부터 천장을 두드리는 고요까지 여신이 감탄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뉘앙스도 무척 고급스럽습니다. 금속체의 인클로저가 주는 다소 차가운 음이라는 선입견은 그냥 선입견이 따라납니다. 적절하게 따스한 질감은 계속 음악을 듣고 싶게 만듭니다. 이어서 제리 멀건의 펠류드인 이마이너 쇼팽의 작품을 재즈로 편곡한 것인데 일단 바리톤 색소폰이 깊고 풍부한 저역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어지는 트럼펫과 트럼본 그리고 기타의 일례의 솔로는 재즈가 가는 센티멘털리즘을 극대화시킵니다. 풍부한 더블 베이스의 백업과 다양한 악기들의 어우러짐이 예시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알루미늄이 중요한 소재인지 이런 음악을 들어보면 대번에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레드 제플린의 데이브와 아이코나 리뷰 명료한 어쿠스틱 기타에 아르페지오를 배경으로 다소 고독한 느낌의 보컬이 등장합니다. 전체적으로 잔잔하지만 중간중간 광기의 폭발도 나타납니다. 전반적인 다이내믹스가 훌륭하고 하이엔드 클래스에서 볼 수 있는 디테일 묘사가 눈부십니다. 일체의 군더더기가 없고 깔끔하게 마무리된 재생음은 분명 특필할 만합니다. 듣는 내내 주목해볼 만한 내용과 실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됩니다.